충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천안과 공주, 논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택 가격을 보면 천안 0.27%, 공주 0.13%가 하락했고 논산은 0.32% 올랐습니다. 천안의 경우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해마다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